가는 시간 여행. 가자, 서울 역사 박물관으로. 우와, 멋있다. 여긴 어디야? 아리야, 여긴 서울 역사 박물관이라는 곳이야. 우리가 사는 도시 서울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박물관이라고. 내 친구와 함께 구경해보자. 해치야, 나와줘. 야, 안녕. 난 해치라고 해. 서울에 관해선 적적 박사지. 서울 역사 박물관의 모든 걸 알려줄게. 해치, 여긴 경희궁이잖아. 딩동댕. 서울 역사 박물관은 서울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 터에 자리 잡고 있어. 자,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 좋아! 짜잔! 여기는 도시모형 영상관이야. 이곳에서는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보여. 조선시대 초기에 지금의 서울인 한양이 만들어졌지. 하지만 우와, 엄청 넓어졌지? 서울은 오늘날 1,100만 명의 사람이 어울려 살 만큼 큰 도시로 발전했어. 자, 그럼 이제 6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타임머신을 타고 슝슝! 우와, 신난다! 해치짱! 차가워! 여기가 어디야? 우린 조선시대에 와 있어. 서울의 옛 모습 어때? 우와, 너무 아름다워. 잘 봐. 여기가 조선시대 관청들이 모여있던 육조거리야. 이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형조. 이렇게 여섯 개 관청이 있는 거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지금의 광화문 거리네. 아, 그래서 지금도 정부기관들이 많구나. 이제 아리가 척척 박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 여기는 운종가라는 시장이야. 지금의 종로길인데 서울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지. 나 어때? 조선시대 서울 한양 여인들이 입었던 옷은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 예뻐. 하지만 아리야, 그건 시집갈 때 입는 옷이야. 그래? 그럼 서울아, 우리 결혼할까? 어휴, 못 말려. 해치, 어서 아리를 데리고 다른 시간 속으로 떠나자. 우와, 저기 전차도 있네. 우린 지금 조선시대 이후 서울이 큰 변화를 겪었던 대한제국기를 지나 일제강점기의 경성을 여행하고 있어. 육조거리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응, 서양식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6.25전쟁을 겪기도 했지만 그 이후 서울은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다고. 어휴, 이런 태엽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멋진 서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우리 서울이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빨리 보러 가자. 서울의 모습이 몰라보게 바뀌고 있는걸? 박물관에 조선시대처럼 멀고 먼 옛날의 기록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세계적인 도시 서울도 만날 수 있어. 대한민국! 이대로 구경만 하고 가기엔 왠지 아쉬워, 아쉬워. 무슨 소리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그래? 기억해? 박물관은 수집한 유물을 잘 보존해서 전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유물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멋진 공간이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 최고의 도시 서울을 만나고 싶다면 어린이 여러분 모두 서울 역사박물관으로 오세요. 관람 이렇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 역사박물관을 편안하게 관람하는 법 알려줄게요. 첫째, 박물관을 둘러보기 전 정보가 가득한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둘째,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전시 안내 시스템도 있으니 이용하세요. 셋째,
가방이나 무거운 짐은 사물함에 쏙쏙. 이제 꼭 지켜야 할 박물관 관람 예절들을 만나볼까요? 박물관 관람! 이것만은 꼭 지켜요! 우와! 이건 뭐지? 박물관에서는 천천히 걸어 다녀야 해요. 서울아! 친구들과 조용히 얘기해요. 진열장은 만지지 않도록 해요.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해야 해요.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요. 고마워, 해치. 이제 박물관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뭔지 알았어. 올바른 예절 알려줘서 고마워. 다들 알지? 우리 조상들의 얼과 땀이 깃든 소중한 유물을 아끼고 보호하자고. 어린이 여러분, 박물관에서 만나요. 안녕.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가자, 서울 역사 박물관으로. 우와, 멋있다. 여긴 어디야? 아리야, 여긴 서울 역사 박물관이라는 곳이야. 우리가 사는 도시 서울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박물관이라고. 내 친구와 함께 구경해보자. 해치야, 나와줘. 야, 안녕. 난 해치라고 해. 서울에 관해 산 적적 박사지. 서울 역사 박물관의 모든 걸 알려줄게. 해치, 여긴 경희궁이잖아. 딩동댕. 서울 역사 박물관은 서울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 터에 자리 잡고 있어. 자,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 좋아! 짜잔! 여기는 도시 모형 영상관이야. 이곳에서는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보여. 조선시대 초기에 지금의 서울인 한양이 만들어졌지. 하지만 우와, 엄청 넓어졌지? 서울은 오늘날 1,100만 명의 사람이 어울려 살 만큼 큰 도시로 발전했어. 자, 그럼 이제 6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타임머신을 타고 슝슝! 우와, 우와, 신난다! 해치전! 어, 차가워! 여기가 어디야? 우린 조선시대에 와 있어. 서울의 옛 모습, 어때? 우와, 너무 아름다워. 잘 봐. 여기가 조선시대 관청들이 모여있던 육조거리야. 이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형조. 이렇게 여섯 개 관청이 있는 거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지금의 광화문 거리네. 아, 그래서 지금도 정부기관들이 많구나. 이제 아리가 적적 박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 여기는 운종가라는 시장이야. 지금의 종로길인데 서울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지. 나 어때? 조선시대 서울 한양 여인들이 입었던 옷은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 예뻐. 하지만 아리야, 그건 시집 갈 때 입는 옷이야. 그래? 그럼 서울아, 우리 결혼할까? 어휴, 못 말려. 해치, 어서 아리를 데리고 다른 시간 속으로 떠나자. 우와, 저기 전차도 있네. 우린 지금 조선시대 이후 서울이 큰 변화를 겪었던 대한제국기를 지나 일제강점기의 경성을 여행하고 있어. 육조거리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응, 서양식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6.25 전쟁을 겪기도 했지만 그 이후 서울은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다고. 어휴, 이런 태연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멋진 서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우리 서울이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빨리 보러 가자. 서울의 모습이 몰라보게 바뀌고 있는걸? 박물관에 조선시대처럼 멀고 먼 옛날의 기록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세계적인 도시 서울도 만날 수 있어. 대한민국! 이대로 구경만 하고 가기엔 왠지 아쉬워, 아쉬워. 무슨 소리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그래?
기억해. 박물관은 수집한 유물을 잘 보존해서 전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유물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멋진 공간이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 최고의 도시 서울을 만나고 싶다면 어린이 여러분 모두 서울 역사박물관으로 오세요. 박물관 관람 이렇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 역사박물관을 편안하게 관람하는 법 알려줄게요. 첫째, 박물관을 둘러보기 전 정보가 가득한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둘째,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전시 안내 시스템도 있으니 이용하세요. 셋째, 가방이나 무거운 짐은 사물함에 쏙쏙! 이제 꼭 지켜야 할 박물관 관람 예절들을 만나볼까요? 박물관 관람! 이것만은 꼭 지켜요! 우와! 이건 뭐지? 박물관에서는 천천히 걸어다녀야 해요. 서울아! 친구들과 조용히 얘기해요. 진열장은 만지지 않도록 해요.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해야 해요.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요. 고마워, 해치. 이제 박물관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뭔지 알았어. 올바른 예절 알려줘서 고마워. 다들 알지? 우리 조상들의 얼과 땀이 깃든 소중한 유물을 아끼고 보호하자고. 어린이 여러분, 박물관에서 만나요. 안녕!